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디오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고요. 벚꽃도 참 많습니다. 벚꽃 떨어지기 전에 여의도나 남산이나 아니면 석촌호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시면은 벚꽃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벚꽃이나 진달래나 멋있는 곳이 많으니까 구경들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디오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25세 된 젊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연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분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회사를 퇴사하고 요 근래 갑자기 감정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의지가 부족해 오래 길게는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기에 더 오기로라도 꾸준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취업을 목표로 맘잡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제 나이에 비해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신데 너무 불효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준비가 다 끝나면 내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대운이 들어와 운이 바뀐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써 힘들고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될지 너무 간절합니다. 새운은 몇 월 달이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되시는 25살 여성 젊은 아가씨인데요.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유년 병진월 정묘일 무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분도 어제 해석했던 분처럼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의 기본 구성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오행을 보면서 사주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행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이렇게 다 들어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특징을 보면은요, 지금 그 묘목이 있고요, 유금이 있고 진토, 신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비행기 승무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스튜어디스는요, 역마살과 도화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승무원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해외 곳곳을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마살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승무원 그러면 좀 여성의 그 뛰어난 미모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또 도화살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도화살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역마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오행도 균형되게 있고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승무원으로서 그 손색이 없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묘일주 자체가 여성으로서 그 좀 여성스러운 좋은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25살 되신 분이니까 일단은 예비 신부란 말이에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인데 이분의 배우자 운을 보면은요, 정묘일주예요. 이 정묘일주에서 이 묘목이 묘신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계수가 이 수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이 계수가 정계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좋은 구성이고 계수는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분의 그 남자운은 결혼운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기미대운으로 바뀌는데요, 결혼은 이 기미대운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그 되게 원진살이 있고 이렇게 배우자 운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올해에는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배우자 궁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결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 30대 초중반, 이제 30대 전, 30살 전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0살이 이민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민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1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운이 일단 31살이 계묘년이죠. 이 계묘년은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이 계수, 관성운이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살은 결혼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31살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9 신축년이나 30살 이민년이나 32살 갑진년이나 모두 결혼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운이 내년부터 26살서부터 35살까지 기미대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식신상관운이 들어오죠. 위아래로 식신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36세서부터는 관성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주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오행이 들어오든지 충궁만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히 뭐 용신이라든가 기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그 용신 기신의 강도가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충국의 관계라든가 다른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과 기신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용신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운, 기신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면 나쁜 운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신 기신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용신이 들어올 때 나한테 좋다고 했는데 그럼 좋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그리고 기신이 들어올 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과 기신의 좋고 나쁨의 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처럼 오행이 균형된 사주는 그 강도의 차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주로 봐야겠어요? 충국의 관계, 유금이 들어올 때 묘유충이 되죠. 그리고 자수가 들어올 때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분 대운의 특징이 뭐냐면 대운이 한 가지 오행으로 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6살 때는 정사대운으로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고, 36세 경신대운과 46세 신유대운은 금기운만 들어오죠. 66세 계해대운은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만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46세 신유대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대쯤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6세 갑자대운의 경우에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지만 이때는 노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무오대운, 기미대운 이제 지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미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용신과 기신을 따질 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기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신에 해당하는 토기운만 들어왔다고 해서 이 대운을 꼭 나쁜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시기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중반 이때쯤에 하면 좋은데,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25살 정유년입니다.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물론 20대 중반의 나이면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년은 자체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요,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대운도 바뀌면서 그 1년은 자체도 상당히 괜찮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이 유금이 들어와서 일지와 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묘목이 여기에서 편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 이 인성운은 사고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승무원이 되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생각에 그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올해 25살 된 아가씨인데요, 앞으로의 그 전망은 대단히 밝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사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세 된 여성의 사주 분석을 시청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우리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주 분석을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주 분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진로라든가 적성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으면 꼭 사주 분석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젊었을 때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특성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분처럼 20대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책에서는 1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20대에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상당히 불안하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